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코리아 선교방송 감사 예배를 드림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또 거기에 같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같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다 100명이면 100명, 다 1등에서 100등까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신앙이 더 좋다, 누가 더 나쁘다, 우리가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부류, 먼저 초보적인 신앙의 무리들의 신앙과 두 번째 신앙인 제자들의 신앙, 또 세 번째 제일 좋은 신앙인 사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살아가는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사람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이방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그 갈릴리 사람, 천한 그 갈릴리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라보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복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중심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들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재판관 자리에 있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을 보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그 종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그 신앙 안에 있지만은 아주 어린 신앙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제자들의 신앙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열두 제자 있습니다.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열두 제자와 같이 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두 제자와 우리가 같이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그 제자들은 신앙이 예수님과 같이 보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따,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들은 오늘날에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 자입니다. 잘 배우고 있는 자인데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가룟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그 믿음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류한 이 가룟유다가 되었는가? 그 가룟유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자라가는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열한 제자는 사도의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한 제자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베드로도 가야바에게 갔을 때 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그 부인하기 전에 내가 오늘 다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이 무슨 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닭이라는 것은 원래 새 종류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새의 종류인데 밤에는 또 조금 이거 회라는 거 있죠. 거기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새벽에 아침이 되면은 꼬끼오 한번 울고 나서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장담을 했지만은 너의 신앙은 아직도 땅, 이 세상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도 많이 실수를 했죠.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고백도 그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다.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과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우리가 사도의 신앙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많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제자의 신앙에서는 그랬지만은 이제 사도의 신앙은 어떤 과정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제자의 신앙에서 더 나아가 이 열한 제자는 사도의 신앙이 됐던 것입니다. 그 사도의 신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자의 신앙이 됐을 때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의 관계를 확고히 할 수 없는 것. 관계였지만은 확고하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 때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우리의 성령이 내주를 하고 있어서 이 내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또 사도의 신앙이 돼도 우리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때, 성령 우리 안에 그 오순절 성령, 어? 그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고난이 있어도 제자의 신앙에 있을 때는 많이 넘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아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 그 로마 법정에 갔을 때 어? 나는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어?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어? 제자로서 말이 안 되지만은 실제 우리가 제자의 신앙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확실히 성령이 확실히 우리를 보증해주고 우리 안에서 평안을 줄 때 우리 안에 평안을 줄 때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가난이나 부도나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막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들어주는 귀한 그런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코리아 선교방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같이 은사 받은 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됩시다. 아, 먼저 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먼저 저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